멕시코도 가보고 싶고 미국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114인데요. 미국도 가보고 싶고 멕시코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테일러의 그 원산지죠. 네, 원산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 지금 저희가 114, 214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서 314 미국으로 가면서 314.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확연히 좀 알아봤는데, 그거는 뭐 이제 테일러뿐만 아니고 또 미국이랑 멕시코랑 이제 뭐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있지만, 사실 좀 뭔가 그 악기의 기조나 이런 것들을 봐도 팬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좀더 보급이 원활한 좀 중저가 제품에서 품질 좋은 제품들을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많이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USA 쪽으로 올려갖고 프리미엄을 좀 붙이겠다, 약간 이런 제작 의도들이 많이 보이죠. 네, 멕시코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요. 멕시코 테일러, 미국 테일러 다 가고 싶나 그렇죠.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뭐 멕시코 요새 여행 갔던 친구들이 그 칸쿤인가 거기가 되게 좋다고 하던데, 네, 정말 칸쿤 좋다더라.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요새 뭐 신혼여행으로 가장 핫한 데가 요새는 칸쿤이랑 하와이가 제일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하와이는 뭔가 되게 나름 진부할 것 같은 이미지긴 한데, 막상 가면 정말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쇼핑을 네, 하러 그러니까 많이 쇼핑하러 가더라고요.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 네, 뭐 요건 뭐 나중에 뭐이 수단은 계속 시리즈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4 리뷰 시작해 볼게요. 이114 CER 모델하고 이제 커드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가격이 근데 요 CE 이제 이 모델이 좀더 쌉니다. 99만 8천 원. 많이 싸네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9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하나에. 그거 하나에. 그거 하나에. 오히려 더 없는데. 그렇죠. 원단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없어졌는데. 네, 그렇죠. 여기 또 커드웨이가 그게 뭔가 엄청나게, 그거 말고 나머지 스펙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커드웨이 있고 없고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완전 많이 나네요. 똑같네요. 예. 그럴 거면 아예 그냥 테일러의 사이즈도 그 같고. 예, 베이비 모델을 제외하고 이제 114, 214이 멕시코 모델들 중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겠다 한다면 아예 그냥 CE 말고 2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가격이 팍 떨어지니까. 나머지 그렇죠. 스펙은 똑같은데. 여기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면, 그렇죠. 거기 네. 많이 안 쓰시면은 그냥 뭐 스트로크 뭐 반주 이런 거 위주로 가신다라고 하면 114이도 괜찮은 선택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이 안 한다라는 게 접근성에 있어서는 큰 네, 메리트가 완전 되겠네요. 테일러를 맛볼 수 있는. 그렇죠. 99만 8천 원 염가 테일러. 네, 그 99만 8천 원. 야, 무슨 홈쇼핑 같은. 예, 저희가 좀 약간 그런 게좀 있죠. 예, 염가 테일러 뭐 체험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네. 아닙니다.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요. 노 쿼더웨이, 시트가 스프루스, 백앤사이드, 레이어드 샤펠레, 그리고 4개 샤펠레, 지판에 에보니, 누본너, 터스크 세들,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익스프레션 시스템, ESTP급까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쿼더웨이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 해볼 건데, 이게 전장은 105cm고요. 무게가 114CE가 2.04kg였습니다. 요거는 쿼더웨이가 없으니까 약간 더 무겁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좀 무거운데? 그래요? 예. 요거 2.04? 아니, 그것보다 무거운 거 같아요. 네. 2.1 1각 1. 2.1. 아, 거의 얘기하면 이제 다 맞을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2.1이요. 네. 아, 고민된다. 끝자리 가지 가게. 아, 저는 2.15 가볼게요. 15, 15. 이야! 와, 1차에 졌어. 야! 이겼다. 1차에 와, 졌어. 명없이 무게기가 진짜 어렵다. 이거 끝에 두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2.1, 예, 이해했으면, 2에도 졌고, 2.0 해도 졌잖아요. 야, 맞아. 2.15. 와, 이거는, 와, 신의 한 수였다. 아, 아깝다. 와, 이길 수가 없는 적수를 만났어. 어떡해. 네, 요것도 역시 여기나 이쪽이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는 항상 이, 여기 들어가 부분 바로 밑에를 재는 걸로 기준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108이고요. 108. 네. 108이고, 19플랫, 여긴가요? 네.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108에 73입니다. 예, 이거 두 개가 이제 쿼드웨이 된 모델과 안된 모델을 딱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완전히 똑같죠? 네, 네, 완전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이렇게 이게 있느냐 보여줄까요? 없느냐. 근데 보면 이제
이쪽이 요 재단하는 게 여기 어려운가 봐요. 베네치안 쿼드웨이가.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쿼드웨이인가?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몇 번 휘었으니까. 네, 이거 그러면은 우리 저기다가 컨덴서에다가 스트로크 음량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 네, 네 좋아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똑같은 플레이를 좀 간단한 같은 코드로. 네. 네. 컨덴서 마이크 가겠습니다. 아, 30만 원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건가? 좀 있긴 한 거 같아. 뭐를 안 해면 브러싱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좀 다른가? 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달라요. 얘가 더 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안 쿼드웨이 그게 특징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이유가 있긴 있네요. 기본 톤 네. 자체가 이쪽이 밸런스가 좀 더 잘 잡힌 느낌이 네, 있긴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운드 들어봤고요. 핑거 사운드 바로 네 마이크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참 되게 테일러 향이 은은히 퍼지는 무난한 느낌이에요. 어쿠스틱 사운드네요. 그래도 나 테일러야 하고 있네요. 네, 스트로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앰프요. 그 ESTP가 하고 네. ESTP가 하고 EST 맞죠? 네, EST입니다. 네. EST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몇 대를 치다 보니까 네. 어택감이라던가 그 뽑아내는 형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 차이를. 그러니까 ESTP 같은 말씀하시죠. 경우에는 그 약간 뭐랄까 그 베이스하고 네. 트래블의 느낌인데 네. ESTP가면 베이스하고 저거의 느낌이 아니라 네. 그 음역대를 잡아내는 느낌이에요. 아... 이해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을까요? 아, 근데 차이 네. 제가 느끼는 그 차이가 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느낌이고 네. ES2 픽업부터는 네. 그 음역대를 잡는 거예요. 아... 그 근처 어딘가를 잡는 거예요. 그 근처 거예요. 어딘가를 네. 잡는다. 정확하게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쪽이 그러니까 그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뽑아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이거는 그 약간 확실히 ES2에 비교를 하자면은 EST가 조금 더 인공적이고 네네네. 약간 좀 이렇게 맞아요. 그 뭐랄까 정제가 좀 덜 된 것 같은 좀 그런 사운드가 네. 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약간 좀 수작업으로 톤을 만진 느낌이고 이건 공장에서 특 찍어낸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 이거? 네, 싱글 사운드. 네,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그죠? 정리정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 네, 아직은 거친. 네. 그래도 테일러예요. 아, 그럼요. 그래도 테일러죠. 아. 지금 네. 이 친구들이 어딜 가도 정말 빠질 게 없는 자식들인데 집안 싸움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정제가 덜 됐네, 사운드가 인공적이네 막 이런 욕을 먹고 있죠. 그렇죠. 너는 네 형을 좀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가도 빠진 애들이 아닌데 참 불쌍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네. CE도 그렇고 둘 다 네. 지금 거의 1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싼 기타 맞아요. 그럼요. 네. 좋은 기타거든요. 다른 뭐 중가대 브랜드에서는 거의 뭐 최고 모델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되는 가격대고 퀄리티인데 단지 집안이 좋을 뿐 네. 집안 때문에 진짜 후달리네요 애들도. 그렇죠. 참 그렇죠. 불쌍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명문가의 이 막내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 야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왕이 싸움에서 그 물러난 그 왕자들의 마음을 좀 서자들 네, 그 서자들 마음을 좀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114E 지금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요거 어떤 곡 쳐주실 건가요? 테사리미니 인 런던.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거 네 멋있습니다. 이거는 튜닝 어떤 튜닝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그 C샵, 네. G샵, E, F샵, B, D샵. 그게 뭔가 느낌이 되게 네. 묘한 게 C샵 마이너 9 같은 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네. 오묘해가지고 뭔가 느낌이죠. 느낌이 도대체 이런 튜닝 그냥 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코드 폼을 다시 만들어낼 생각을 하니 깝깝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핑거스타 시작했을 때 그랬었어요. 네. 튜닝을 왜 바꿔야 되지? 네. 부터 그렇죠. 바꾸고 나면 이걸 그렇죠. 보이시고 어떻게 잡아야 네. 되지? 네.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지 그렇죠. 이제 핑거 스타일에 좀 뭐랄까 좀 익숙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변칙 네. 튜닝 그렇습니다. 저는 변칙 튜닝에서 곡을 치면은 그 친 곡만 외워서 치는 거지 그걸로 아~ 활용이 안 돼요. 활용이. 네, 그렇죠. 네. 그게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본 튜닝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활용하면서 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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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네. 만들어 가면서. 그렇죠. 근데 변칙 튜닝에서 그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한 그렇죠. 단계 레벨업이 확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변칙 튜닝의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테일러다. 나도 테일러. 진짜 불쌍해. 아빠를 부르지 못해. 진짜 불쌍하다 얘네. 142 전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의적이 되어라. 홍길동이야. 네,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42 막걸리 대 전 몇 대 몇. 네, 여기 딱 일치했네요. 불쌍하네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114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